진안강에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 실제 회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미드와 영화 등에 등장하는 다양한 예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독해와 회화에서 자주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선행사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명사뿐만 아니라 앞문장 전체, 투부정사, 동명사, 심지어 형용사까지 선행사로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아닙니다. 달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죠. 달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투부정사인 to go to the moon을 선행사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화나 미드를 시청하다 보면은 역시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을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Senator Lipton, welcome. Angela, Dwight? nice to see you. May I hold him? Sure. No, I am going to hold him because I haven't seen him all day. I think that Dwight is doing this whole thing to get a sample of my baby's DNA to prove he's the father, which is impossible because the senator is the only man I've ever been with. 여기서 안젤라는 which is impossible이라고 말하는데 이 관계대명사절의 선행사는 투부정사인 to prove he is the father입니다. 그가 아버지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투부정사를 선행사로 쓰는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 역시 회화에서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와 투부정사, 동명사가 선행사인 경우는 해석하거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반면 형용사가 선행사인 경우는 문법책을 봐도 예문도 별로 없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이를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다음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바로 골라보세요. 아주 쉽죠? 1번, 벗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는 부자이지만 나는 아니야. 해석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2번, and는 안 될까요? 그는 부자이고 나는 아니지. 등이절의 내용이 서로 상반된다고 해도 반드시 but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한국어나 영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3번은 아무래도 좀 이상하죠? He is rich or I am not. 그는 부자이거나 나는 아니야. 이건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which는 가능할까요? 네, 이건 가능합니다. 이때 which는 형용사 rich를 선행사로 취하는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예요. 문제는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He is rich which I am not. 이 문장을 한국어로 그는 부자인데 나는 아니거든. 또는 뭐 그는 부자인데 물론 나는 아니지. 이 정도의 뉘앙스로 해석됩니다. 이 표현이 회화에서 자주 쓰일까요? 당연히 자주 쓰입니다. 시트콤 프렌즈에서 배우가 직업인 조이는 친구인 챈들러와 함께 예명으로 쓸 만한 다른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Have a name that's more neutral. Joey Switzerland? Plus, you know, I think it should be Joe. You know, Joey makes me sound like I'm this big, which I'm not. 조이라는 이름은 어쩐지 내가 요만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하다가 옆에 웨이트리스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실은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만하지 않다는 말이죠. 이때 물론, 실은, 당연히 등을 살짝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좀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앞에서 투부정사 동명사를 선행사로 취하는 경우들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원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Of course나 in fact, for sure 이런 표현들이 없어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형용사를 선행사로 취하는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특히 if절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Guilfoyle, can I please be CEO of Pied Piper? Spoken like a true leader. But since your failure as a leader is a virtual certainty, tolerating your short reign as CEO in exchange for a front row seat to the disaster seems fair. Plus, if I'm wrong, which I'm not, I get rich, so I'm down with Dinesh.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순서대로 해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절부터 먼저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if I am wrong, which I'm not, I get rich. 이 문장을 순서대로 해석하면
물론 내가 틀렸다면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나는 부자가 되겠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서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이 내가 틀렸을 리가 없다는 얘기인지 부자가 될 리가 없다는 얘기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내가 틀렸다면 나는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역순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왜 이게 헷갈릴 이유가 없을까요? 바로 이 which 때문입니다. 이 which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I get rich가 아니라 앞에 if I am wrong의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I don't understand. If I destroyed Pandora's box, what happened in Moscow? If I'm right, which I am, this box only ever had the ability to control one satellite. What does that mean? 이 경우에는 순서대로 해석을 하거나 역순으로 해석하거나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형용사를 선행사로 취하는 계속적인 문법의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장 He is rich, but I am not rich에서 마지막에 rich를 생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영어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두 절의 공통된 요소를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생략하지 않고 그냥 쓴다고 해서 반드시 틀렸다고 하지는 않아요. 부자가 아니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할 때 리치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는 부자이지만 나는 부자가 아니야. 한국어의 경우도 역시 크게 이상할 것이 없죠. 앤드로 연결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틀린 문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which는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이죠. 선행사가 앞에 형용사 리치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절의 리치를 반드시 생략해야 합니다. 관계대명사절 레벨은 문법적으로 불완전해야 하죠. 이 점까지 이해하신다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문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문법이 실제 회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미드와 영화에 등장한 예들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든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선행사로 하든 또는 뭐 형용사를 선행사로 하든 이 용법이 모두 회화에서 두루 잘 쓰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회화로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법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영어 회화를 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회화를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문법을 잘 알아야 해요. 근데 문제는 문법책에 이렇게 문법 설명이 잘못되어 있고 또한 선생님들이 수업을 통해 회화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회화는 고사하고 독해에서조차 제대로 의미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물론 모든 문법을 모두 다 완벽하게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영어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저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문법이 회화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책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 저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미드나 영어 같은 거 보면은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문법을 회화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아 그렇게 사용하는 거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문법은 회화에서 자주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점들을 조금씩 고쳐나갔으면 좋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잘 정립된 영문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잘못 알려진 영문법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려야 할지 아니면 블로그에 글로 소개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모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